스승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줌마에 대한 특별한 사회적 인식이 존재합니다. 대부분 곱지 않은 시각에서 오랫동안 국민들 인식 속에 다소 불편한 진실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남자, 여자, 그리고 아줌마 이렇게 세 가지 인류가 존재한다면서 아줌마를 새로운 신인류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인류 대민 사업에서 여성, 특히 아줌마들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법문 말씀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다소 저돌적인 모습들은 내면에 잠재된 강인한 모성애와 한국 특유의 억척스러움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속칭 김여사라고 불리는 다소 난해하고 혼란스러운 아줌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스승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줌마 참 듣고 싶은 말이에요? 아줌마 소리 듣고 싶은 사람 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어디 가면 아줌마라고 내한테 부르면 기분이 딱 나쁘죠. 왜 아줌마라는 소리 듣느냐 하면 내 자신을 갖추지 않고 품질을 떨어뜨려갖고 남한테 노출되기 때문에. 아줌마는 3등급이에요. 근데 아줌마가 내 자신을 갖추면서 품위도 갖췄고 말을 하는 게 아주 질서 있게 좀 잘하면 그러면 아줌마가 뭐가 되냐면 여사님이 돼요. 여사님. 근데 내가 품행이 너무 질이 떨어진 행동을 하면 그만 아줌마로 변해요. 식당 주인이 이렇게 이게 저 자기 품위를 지켜가지고 주인의 행세를 바르게 하니까 사모님이 돼요. 근데 식당 주인인데 돈만 벌라고 달라들다가 보니까 종업원을 쓰기보다는 또 지가 갖고 막 이렇게 하나라도 일꾼 돈 주기보다는 내가 더 하나를 더 하려고 그러고 저 쟁반에다가 음식을 차려 가져가요. 그러면 아줌마 단무지 하나 더 줘요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아줌마라는 소리는 내가 듣게끔 만들어서 듣는 거예요. 아줌마라는 단어는 이 대한민국의 단어예요 이게. 근데 저 미국 가면 아줌마 없어요. 서양에 아줌마 안 쓴다니까. 그런 용어를 갖고 그 나라 말로도 쓰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만 딱 이렇게 지금 뭐 잘못 살고 있는 걸 아르켜 주는 소리예요. 당신이 잘못 살고 있어. 우리나라는 아주 잘못 살면 대빵 멸시하는 말을 해요. 이것이 이 대한민국이 희한한 데라는 거죠. 요걸 내가 좀 우울성 있게 이야기를 하면은 저거 잘났다 할까봐 내가 말을 안 하는데 여기에는 대한민국이 어쩌면 인류의 왕실이에요. 인류의 왕실. 인류의 왕실에서 아줌마라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되냐? 퇴장! 이래. 왕실에서 퇴장감이에요. 왕실에는 내 품위를 갖추고 사는 데예요. 근데 아줌마라는 소리는 아주 허들이 일을 해도 되는 이 그러한 행동을 할 때 그 소리를 들어먹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정법 공부하는 우리 정법 가족들은 옷도 함부로 입으면 안 돼요. 갖추어야 돼. 행동도 함부로 하는 거 안 돼요. 조금씩이라도 노력하면 자꾸 갖추어서 적어도 아줌마 소리는 안 듣고 살아야 돼요. 적어도. 그렇게 우리를 품위를 갖추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내가 다 이끌어 갈 테니까 이제 이때까지 듣던 아줌마 이거는 졸업을 하자고요. 졸업하고 왜 이 나라에는 특이성이 발견되는가 이런 것들도 다 공부를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왜 그랬다라는 걸 다 정리하고 이제 앞으로 미래는 이 홍익 인간들이 어떻게 삶으로써 여사님으로 다 바뀌는 적어도 여사님은 돼줘야 되는 거죠. 사모님, 여사님 이렇게 불리워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아줌마 졸업합시다 우리.